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운도 오지 않으며 운은 항상 나의 주변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꼭 이것을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무조건 1년에 두 번 집 정리를 하시는 것을 당연시 하셨습니다. 네, 이는 봄에 운이 살아나며 가을에는 운이 더 커지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봄에는 운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한 가을에는 운을 더 키워내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꼭 집에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음에 하며 미루셨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운 역시 그러하며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일정한 변곡점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변화도 생겨나지 않으며 또한 삶의 자극 역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는 타성을 가장 경계합니다. 네, 하여 운이 살아나 큰 운을 얻는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고 변화를 주어 운의 사이클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운의 사이클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니 계속 퇴보하는 삶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가을에는 반드시 이것을 하십시오. 네, 운은 분명 살아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올 가을에는 여러분 책장 정리를 꼭 하세요. 여러분 아마 많은 가정에서 책장을 정리하는 일 잘 없으실 거예요. 네, 늘 꽂혀있던 자리에 놓여있던 자리에 책들이 놓여있을 것이고 어쩌면 책장 주변에는 그동안 쌓였던 먼지가 가득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성취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풍수 소품이 바로 이 책을 놓아두는 책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 누구라도 학생방의 책장이나 책상을 보면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를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풍수학자들은 그 집안의 성취운이나 번영운이 얼마나 강한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책장과 책상이며 또한 책이 놓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상님들도 책상이나 책장에 먼지가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으며 또한 왕실에서도 서거를 청소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 관리를 할 정도였으며 이 책을 두는 곳을 지칭하는 한자를 따로 만들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네, 물론 번영과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곳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여 풍수에서는 절대 책은 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올가을에는 제일 먼저 이 책장과 책 정리를 꼭 하세요. 물론 신문도 한 곳에 모으시든 버리시든 하시고요. 안 보시는 책은 끈으로 단단하게 묶으셔서 한꺼번에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보시는 책은 책장에 정리를 하시고 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시오. 분명 이렇게 하시면 시험을 앞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보통의 일반 가정에서도 집안에 번영운이 트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 번영운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불은 가능한 포근한 것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현대 풍수학에서 이불은 재물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풍수 소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으며 이 베개 역시 재물운을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풍수 소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는 이것이 아주 단순해야 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가능한 가볍대 두꺼운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침실의 이불은 그 색상보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고급 호텔일수록 이 침구가 아주 좋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침구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것이나 덮지 마시고 가능한 이 침구만큼은 좋은 것을 사용하세요. 이는 분명 여러분의 운을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의 혼수용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침구였습니다. 네,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도 이 이불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여러분 올가을에는 꼭 좋은 이불 하나 마련하세요. 세 번째로 올가을에는 옷장 정리를 꼭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기분이 안 좋으실 때 또한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옷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하시고 나면 기분이 달라지는 건 누구나 느끼시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운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옷 정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며 지금껏 입으셨던 여름 옷들 꼭 정리를 하셔야겠죠. 물론 옷을 버리는 법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었습니다. 네, 그 영상대로 버리실 것은 꼭 버리시고 보관을 하실 것은 깨끗하게 세탁을 하여 보관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 나쁜 기운, 즉 사의 기운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십니까? 네, 바로 옷장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들의 옷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운이 안 풀리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고 있는지를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그 옷들을 보관한 그 장소만 보실 것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입고 있지 않은 옷을 보관한 그 장소입니다. 네, 그곳에서 모든 나쁜 기운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여 여름 옷을 정리를 하실 때 깨끗이 세탁을 하여 내년에 입으실 것만 보관하시는 것, 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풍수를 봐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부잣집들을 방문해 보기도 했으며, 또한 힘들어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의 집 역시 많이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곳의 차이는 안 입는 옷을 보관하는 장소를 열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분명 어느 집이 운이 잘 살아날 수 있는 집인지, 또한 잘 사는 집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후자의 분들에게 이러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분들 역시 금방 이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을 하세요. 화초는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잘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도 환경이 되어야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듯이 운 역시도 살아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이 운이 잘 살아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 안 입는 옷을 보관하는 그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막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네 번째로 전기매트와 난방용품 꼭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 꼭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열용품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여러분들의 운보다도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이 내용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어쩌면 앞서의 모든 운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하여 예전에 방 안에 TV도 전자파에 꼭 신경을 쓰셔서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네, 이 전기매트, 난방용품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전기매트는 위에 얇은 이불이나 담요를 두고 사용을 하시고요. 이러한 용품들은 무조건 다음에 마크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며, 이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운들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을에 반드시 하셔야 할 것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운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잘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상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